Gun. Environment, but I. Hangumar, audio war. Internet working? You ready to get a tattoo today? Hold on, where is this music coming from? Yes, I'm ready to get a tattoo today. You know it's illegal. Where? In Korea. So we're getting tattoos. So I don't know how to start this. wait, let me do it again. So here we are. We're getting tattoos. Cohen's getting her tattoo right now. Sora's here. She's a tattoo artist. And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attoos are actually illegal in Korea. Or giving it's not illegal, but it's murky. They make it really hard to be like very licensed. But everyone's got tattoos here. People love getting tattoos here. So we're just going to ask Sora some questions about what it's like being a tattoo artist here in Korea and why she does what she does. So let's jump into it. Yes. 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은 거기 스튜디오는 완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다 압수당하고 wow. 그랬다는 다른 샵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잡힐까 봐 무서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불법이긴 한데 다 하잖아요. 딱히 그렇게 잡혀갈 일도 없고 저는 별로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벌금 물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It's like 잡히면 벌금 해야 된다 얼마인지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인 중에 잡힌 사람을 그냥 건너. 다른 사람은 솔직히 안 무서웠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은 솔직히 신경 안 쓰이는데 그냥 가족 눈? 엄마가 제일 무서웠고 처음 타투 한다고 말했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는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자식이니까 오히려 애기들이 이거 도장이냐고 애기들이 오히려 그러고 어른들은 딱히 아직 그런 거 Side note, sorry for the baby noises. It's not Justin. Yehyun's here watching Will. (웃음) 근데 단순하게 예쁘고 귀여워서 느낌? 뭐 연예인이 해서 뭐 이런 것도 꽤 클 것도 같고 근데 그냥 예뻐서? 멋있어 보여서?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생? 제 사촌 동생이 여기에 이래짐이 쫙 깔고 와가지고 엄청 혼나가지고 고등학생? 성인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 친구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씩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되게 이상하죠? 제 그림을 평생 그 사람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작업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좀 이상해. 이상하고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저는 평생 모르고 한번 시술하면 전 그걸 아예 못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무게가 조금 너무 무거워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저도 다른 사람 그림 갖고 있으니까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근데 1년 동안 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불법을 저지른다는 생각은 아예 안 들어요. 안녕. 합법화는 합법화가 되려면은 멀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미래에는 지인들만 해주지 않을까? 지금도 막 그렇게 뭐 크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제 작업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하고 싶어요. 전에 시작했어요. 아니 아니요.